저희 메이크업 잼이 전 아무래도 악마는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악마는 아니에요. 약간 천사인데 아니 악마인 것 같아요. 근데 겉모습은 천사인 것 같아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고민하고 있어요. 원래 제 제스처는 이거였는데 지금 뭐라 그런 게 몸에 묻은 있고 오늘 바꾸가 생각하고 근데 머리가 예뻐야 돼. 어제 수기가 끝난 후에 제가 엄청 일찍 잤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매일매일 여전히 있어요. 듣고 싶은 말? 너무 많아. 슈아 파이팅! 슈아 잘했다! 이렇게 슈아 짱! 칭찬 좋아해요. 많이 칭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도 우기 작가님께서 열심히 사진 찍어주시고 계십니다. 저의 인스타에 한 거의 다 80%는 우기가 다 찍어준 거예요. 나는 왜 마음에 드냐면 우기가 날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언제 예쁜지 좀 아는 것 같아. 우기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날 찍어주는 것 같아. 나 예쁜 얼굴 이렇게. 아우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럴 때 예쁘다를 우기가 제일 많이 알거든. 너무 물건. 물건 너무 많아? 우와. 안녕. 여기 계세요. 좀 뒤죠. 눈물에서 평소보다 많이 살지. 데뷔하고 나서 그래서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많이 봐야 돼요. 어떡하지? 미안아. 단체! 단체! 제가 너무 귀엽대요. 안 되는데. 오늘 악마 컨셉인데 맞아! 메이크업 천사 컨셉이요. 저희 메이크업 쌤이 전 아무래도 악마는 안 될 것 같아요. 완전한 악마는 아니에요. 약간 천사인데 아니 악마인 것 같아요. 근데 겉모습은 천사인 것 같아요. 일어나봐. 일어나봐. 너무 좋은 말 해주셨어. 저 지금 못 찍어야 돼요. 빡. 저 다래끼 진짜 심하게 났어. 그래서 아이라인 여기 진짜 두껍게 그렸어. 누구세요? 네. 악마. 겉은 천사인 척 하면서 안에는 악마. 여러분 저 조심하세요. 저 무서운 사람이니까요. 네! 네! 하나도 무서워. 뭔가 봤을 때 오늘은 올블랙 컨셉으로 흰색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또 장갑을 꼈죠. 진짜 굉장히 기모예요. 봐봐요. 이게 기모예요. 와, 너무 따뜻한 거. 맞아요. 힘이 없어요. 제가 원래는 우리 네버랜드가 소리도 질러주고 응원팍도 해주고 저희 쉴 때 계속 멘트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서로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랬는데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나 방금 춘추대가 이렇게 됐어요. 라이언처럼. 에어처럼. 왜! 다 잘라버릴까?
난 너무 슬퍼. 머리도 다 잘라보고. 어떻게 그렇게 맨날 이래? 나 그 전에, 하늘 그 전에 그냥 계속 정리하는데. 거기만 계속 안 빠지는 거야. 허나. 자. 내 머리카락 이렇게 잘 키우는데 왜 말이 안 들어? 어? Oh my god, she took me to the sky. Oh my god. 너무 못해. 진짜 열심히 아침에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제 자신을 받을 수 없어요! 자를까? 앞머리 자를까? 언니, 저 외로 해줘. 내 머리 갈아. 괜찮아, 좋아요. 너 머리 그거 매력이야. 이제는 그거 네 시그니처가 될 거야. 내 파트 할 때마다 해야 되지. 아, 야, 뭘 잘라? 저기요. 네. 어, 맞아요. 아니, 진짜 제가 억울해요. 왜냐면, 슈아가 언니랑 같은 거라고 했는데 달라요. 다르다니깐요. 똑같아. 예쁘다. 약간 노란빛이 있잖아요. 네모하고 라임색이잖아요. 제 거는 트레콰이스 색이에요. 초록, 파란쪽. 여기 노란쪽. 아시죠? 아시죠? It's art! 눈부신 하늘에 이상이 가린 채 내 품 안에 안기네. 나게 야 여기 날씨는 뺏긴 채 그대로 빠져드네. 나랑 비슷해. 슈아야 저 오늘 포니테일 했습니다. 어떠세요? 헬스 안 해도 돼요. 어머 진짜 왜 그래. 어? 근데 우기는 있네? 뭐? 슈아만 있는 거 아니라? 왜? 어 너 왜야? 나도 왜 몰라. 왜? 진세면은 물어봐. 되게 저 여기 오늘. 아 감사합니다. 갔어. 우기 요즘 저한테 맨날 나 귀여워? 막 이래요. 한참도 아니 한참은 절대 귀엽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어 너 멋있다 하다가 또 요즘 되게 귀엽다는 말 듣고 싶어요. 요즘 좀 그래 귀여워졌어 더. 약간 이제 알겠어. 무대 할 때는 뭐 멋있다는 말 듣고 싶고 평소에는 귀엽다는 말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받았어. 드디어 알았어. 천사 컨셉인데 오늘 미연이가 주인공이에요. 저 사실 그래서 천사 아닌데 말이죠. 어, 맞아요. 저기... 아시죠? 딱 봐도 아시잖아요. 그, 딱 보면 천사이긴 해. 오늘도 눈물 나네. 근데 어제도 이 메이크업 했단 말이죠. 엊그저께도 이 메이크업 했단 말이죠. 왜냐? 근데 진짜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몰라서. 흩날리는 모양이 달라요. 같은 눈물인데 약간 차를 타면서 흘린 눈물 있잖아요. 제가 바람에 날렸다. 천사 왜 울었어요? 천사는 눈물 좀 싸우고 있어요. 아니! 내 내 마음속에. 천사는 눈물 쉽게 안 나와요. 왜 싸워? 그냥 악마인데? 니랑 싸우고 있어 지금 내 안에. 나는 언니, 너랑 누구, 왜 싸워? 아니 누구가 위에 있어요? 그건 눈물 아니에요. 이거요? 원래 눈 피부가 반짝이에요. 아 진짜? 네. 야, 이런 건 네, 이렇게 해야 돼. 왜 눈물 머리에서 흘리고 있어요? 아! 왜냐면 비바람 어제 방송 할 때 아, 나 알았어. 미연의 눈물 그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비 아, 저 이렇게 비 봐. 맞았어요. 아 맞아요. 얘도 비 맞았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제가 우기라서 그래요. 아 왜냐면 악마니까요. 저는 악마입니다.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컨셉이어도 저는 악마예요. 똑같이.
저기요. 어! 우리 만지지 마. 우리 큐티 단단. 보호사지. 오늘도 아주 큐티. 언니도 눈물 있어요. 쌍꺼풀 위에서. 제 눈물이 여기. 아, 이거 눈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샴푸 하고 싶어요. 샴푸 하고 싶어요. 네, 맞아. 저 맨날 슈아가 머리로 때려요. 머리카락으로. 맨날 차 타면서 제 앞자리인데 맨날 슈아가 머리를 항상 타요. 아 차가워. 아 겁나 무겁다 진짜로. 여러분 진짜 오바예요 여기. 저 발을 들지 않았어요. 소금이나. 아니 왜 맨날 제스에서 따라하는 거야? 아 재밌다. 진짜 어이없어요 진짜. 그럼 슈아 따라할게. 슈아. 어제 뭐야? 어제 뭐야? 이렇게 네, 좋아요. 그러면 힘든 점 있어요? 힘든 점 많아요. 아, 거지. 슈아 있어서 너무 힘들죠? 거지. 아론에. 야, 좋게 말할 사람이 있는데. 좋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하고. 좋게 말할 사람이 있다면 하고. 들어와봐요. 그래, 너야, 너다. 네네. 혹시 힘든 점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점 물어봐요. 아이들 분들과 언니들과 단장님들과 안무가 언니들이 너무 잘해줘서. 스타일리스트 언니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아니 그 이런 대박 아니고요. 네. 그 어느 멤버가 항상 댄서 언니들 때리는지 궁금해요. 어? 어? 아, 춤추다가 댄서 언니들 때린 멤버 누구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어제 제가 때렸는데. 혹시 앞에 보이세요? 너무 잘. 네, 안 보여요. 사실 춤을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혹시 마음에 들어요? 검정 뭐 저절. 야, 야.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이번에 인터뷰 담당하는 MC 우기라고 합니다요. 오늘 화이트랑 블랙 의상은 좀 눈이 잘 보여서 좋고요. 살색 의상이 눈이 잘 보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터는 꼭 분박 상수 해주세요. 말을 다 줄여서요. 맞죠? 맞아요. 마음대로 줄이네. 근데 대충 알아듣는다는 게 웃긴 거죠. 아 그렇게 알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많이 알아봐요. 그리고 이름은 수잔. 맞아요. 근데 원래 수잔이었어? 네. 수지 때문에 비슷하게 말한 거 아니지? 아니 저 유치원 때 선생님이 채웠어요. 너 때문에 수잔이라고 지은 거 아니야? 아니 나 유치원 때 있었어요. 수잔이었어요. 언니의 소비를 하고 저 수잔. 어? 소비 왜 소비야? 나 아이비였어. 안돼 이제 바꿔. 언니 소비 나 소순 할게. 소순? 나 소? 나 우리? 저 수잔. 뭐야 이런지 모르겠어. 아니야 언니 소비. 안녕. 오늘 여기 어디냐면 인기 가요야. 내가 자려고 했는데 오늘 못 잤어. 아니 맨날 요즘 조금씩 자니까
어제 일찍 잠들라 했는데 또 일찍 자려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자기에는 시간이 너무 젊더라고. 그래서 꽃향기 맡으면서 지금 힐링 중이야. 이거 좋아야. 좋아, 좋아해? 나무 냄새. 진짜 마치 봄이 온 것 같잖아. 너희도 봄을 즐겼길 바래. 어제는 우리 영상통화 팬사인 했어. 진짜 실제로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 공개방송 때 응원 소리 없는 것도 너무 아쉽더라고. 빨리 좋은 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도 멀리서라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그거에도 진짜 정말 너무 힘을 많이 받고 나 진짜 더 열심히 할게. 안녕. 꿈 여기서 즐겨. 나도 이렇게 조화로 즐기고 있어. 안녕. 와, 아이들 오마이갓 첫 조회도 끝났습니다. 더 멋있는 모습 많으니까 여러분 더 끝까지 끝까지 꼭 봐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네버랜드 여러분도 이번에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첫방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디였습니다.